기준님 네.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불이에서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삶 자체가 녹록지가 않고 내삶 자체가 너무 힘드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자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져며 살아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만큼이야. 그러고 내가 이만큼을 벌어야 요만큼을 갖다가 내가 이만큼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꿈을 꾸고 살다 보니 내가 사람들한테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고 내가 주변 사람한테 내가 실수 아닌 실수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된게 우리 기준님이라는 소리가 나와.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나는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도 않아. 처음에는 잘 가다가도 끝에 가면 꼭 누가 옆에서 방해하는 것처럼 안된게 우리 기준님이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내 부모한테 원망이 상당히 많았을 테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내 엄마 아버지가 불쌍했을 테고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세월 더덥다 소리를 할 테고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모든 걸다 통달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뭐를 하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벌써부터 마음을 접고 가셔, 이제는. 그전 같으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을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뭘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나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벌써 계획을 다 세우고 가시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라는 소리가 나와. 그 세월을 갖다가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도 떨어져서 이혼을 해서 내가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모든 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시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셨을 거야. 그러면 그 세월을 갖다가 지금 이제 60도 안 되신 분이 그 젊었을 때부터 그 고생을 하고 애들을 이렇게 키워놓고 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 하지만 팔자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요. 팔자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언제 괜찮아져요? 우리 기준님은 오래 들어오면서 아 뭔가의 줄기를 잡았었을 거야. 누가 끌어당겨서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됐든 뭔가가 시작이 될 뻔한 게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거는 썩은 동아줄이었었어. 그거는 끊어졌을 거야. 좋을 뻔했다가 끊어졌어. 내 꿈만 부풀었다가 끊어졌을 거라고. 그랬을 거야.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올 내년 지나야 그래도 좀 괜찮아지셔. 내년 지나야.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빌고 살아. 내가 최고가 아니야.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있어.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 지금은 많이 내려놓으셨겠지만, 예전보다 참 많이도 내려놓으셨겠지만, 더 내려놓으셔. 더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셔. 근데 정말 누가 옆에서 다리 걸어서 자빠뜨리는 것처럼 안 돼. 예? 그거는 내 팔자가 그렇고 그만큼 많이 빌어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셔. 아, 그래요.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우리 기준님 절에 잘 가시지? 전에 안 가다가 오래 좀 네. 갔어요. 가시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비시지. 뭘 위해서 비셔? 저요, 그냥 제가 힘드니까 저 도와달라고 빌고 부모님 건강. 누구한테 비셔? 그냥 그 부처님 앞에. 그렇지. 근데 우리 기준님은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비시라고. 네?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빌어서 내 엄마 아버지 건강? 엄마 아버지 건강 괜찮으셔. 괜찮으시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쑤시고 결리고 아픈 거는 예진역부터 그랬었던 분이야.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 줄력 자체가 그런 줄력이야.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어? 근데 우리 기준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고 그래야 내가 덕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시라고. 네, 네. 아셨죠? 그럼 뭐 절에 가서 이렇게 절에 가서 비시더라도 네, 형님. 내 할머니, 네. 내 할아버지 네. 먼저 찾고 네.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한테 좀 비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세요. 그리고 네.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떠한 일이 진행됐던 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 원체부터 안 되는 일이었었고 아, 그래요. 그거를 잡아당기려고 했던 사람 자체가 네. 좀 밖으로 주변에 도는 놔두는 소리 자체가 구설이 많고 사람 자체가 좀 평이 좋지는 않은 사람이었다고 해. 아 그래요?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네.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스톱했거든요. 네. 그거 말씀하시나 네. 봐요. 하지 마셔. 아 그래요? 네.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올 세월 지나서 내년 세월 지나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네. 내가 뭘 하게 되면 그래도 돌아갈 테니까 네. 네. 그냥 이태 이제 올해 반 갔고 네.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네. 남은 기간 동안 1년 동안 네. 내 삶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에 네. 그냥 눈알류 친다고 생각하고 아. 그냥 그렇게 사셔. 그래도 힘들게 지니까 살아오셨잖아. 네. 1년이란 세월 금방 가요. 네. 어? 그 기간만 그렇게 돌아가시면 네. 그 이후에는 또 괜찮은 삶이 올 거니까 네. 희망을 갖고 사셔. 네. 아셨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남자손 같은 경우에는 네. 올 세월에 참 많이 힘들 거야. 올해요? 어?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사람 아들내미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셔? 작은 아들은 이제 같이 사니까 대화가 네. 많은데 큰아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네. 많이 안 해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세월부터 네. 주변 사람이 정리가 됐다 소리가 나와. 근데 그 정리는 참 잘 됐다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하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올해는 자기가 좀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래.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올해만 넘어가면 네. 괜찮아. 괜찮으니까 아, 예.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아, 하고 그래요. 작년 세월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큰아들이 뭔가 일어나도 일어났을 거야. 그러고 작년, 재작년에 자기가 꿈꿨던 거, 자기가 하려고 계획했던 게 작년 세월에 이루어졌을 거야. 그러면서 주변에서 정리가 되고 올해는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 올라온 건 아니야. 좀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야 돼. 근데 그냥 모래 위에 성 쌓는 것처럼 많이 흔들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올해만 지나가면 괜찮아. 아, 괜찮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우리 막내 자손 같은 경우에 막내 자손 장가 간다 소리 안 해요? 아직 예. 예. 안 해? 예, 예. 우리 막내 자손은 장가 간다 소리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나올 예. 거니까 우리 막내 자손 장가 가게 되면 들어오는 분이 네.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막내 자손이 원체 재주가 많은 친구라 그 재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막내 자손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또 그만큼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막내 자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자 아닌 딸 노릇을 한다고 보면 네. 돼. 예, 맞아요. 내 친구 같기도 하고 예. 내 동생 같기도 하고 내 애인 같기도 한 게 우리 막내 자손이야. 네, 맞아요. 그만큼 자기가 그래도 생각도 많이 깊고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아이가 막내 자손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 막내 자손 장가 가고 나면 좀 서운하겠네. 근데 막내 자손 같은 경우에 네.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산다 소리를 할 거야. 아 그래요? 네. 안 떨어지더라고. 네. 같이 산다 소리를 네. 할 텐데 네. 같이 살아도 참 괜찮아. 이 아이는 엄마가 내 아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네. 아들내미가 엄마를 보살피는 것하고 똑같아. 네. 엄마가 이 아들내미한테
자손남이한테 많이 기댈 거야. 네, 맞아요. 네. 의심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옆에 두고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입장에서도 좋아해. 그리고 기준님 자체가 누구한테 뭘 맡기지를 못해. 하다못해 집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준님이 직접 내 손이 닿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놓지 누가 해놓은 걸 보면 가고 나면 내가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식구 며느리가 들어와도 며느리한테 안 맡기고 엄마가 하실 거야.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그리고 기준님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그만큼 힘이 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딴 사람을 도와주고 딴 사람을 많이 이해해주고 딴 사람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들어와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못하고 친정엄마 노릇을 할 거라고. 그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돈독해지실 거야. 네, 응?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혼인이 들어오면 시키세요. 아, 올해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는 나올 거야. 아, 그래요? 네. 하고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셔? 저희 집 이사가 언제쯤 될까요? 우리 어떤... 기준님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신다 하면 작년 세월에 이사를 하셨어야 돼. 아, 작년에? 네. 작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었을 거야. 네. 근데 어떠한 그 기준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부가 너무 커. 예, 맞아요. 그냥 포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포부에 걸맞지 않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항상 이렇게 좀 쫓기는 듯한 삶이 된단 말이야. 올해 나가기도 하겠다. 이사요? 네. 언제쯤이야? 올해 지금 양력 6월이거든요. 7월. 네. 양력 7월이거든. 음력 6월이라고. 음력 6월이니까 다음 달. 다음 달? 그러니까 추석 돌아오기 전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래요. 나가시겠다. 그래요. 나간다 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전에. 또.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 그거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마땅한 거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마땅한 거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쪽이 좋아.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부가 크다고. 포부가 크다는 게 뭐야. 내가 뭔가를 그려내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준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뭐 어떠한 상가나 쬐깐한 거를 이렇게 거래하기보다는 임야나 토지나 그걸 갖다가 내가 저 임야를 보면 임야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저 땅 이쁘겠다 이게 머릿속에 나오거든. 그걸 갖다가 브리핑을 하면 그게 잘 넘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생뚱맞은 땅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꾸며놓으면 저 땅 이쁘겠다. 그런 게 머릿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면 그리듯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재밌고 맞아. 아, 그래요. 그 대신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크게 잡지는 마셔. 조금만 줄여. 아, 그래요. 아셨지? 욕심만 많죠. 그러니까 조금만 줄이시면 얼마든지 대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줄이셔. 그리고 눈물 젖은 세월은 참 많이 흘러오셨잖아. 네네. 이제는 웃는 세월로 가세요. 아셨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 그 먼저 내년까지 고생하면 좀 낫다고요. 네네. 올 내년만 잘 보내셔. 그러면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돼. 근데 재혼 같은 거. 네. 하셔도 돼. 언제쯤? 언제쯤이 아니고 지금 없는데 이제 주위에서 소개를 해준다는데 겁이 나서. 언제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언제쯤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데 기준님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그 남자한테 기대지를 못해. 아, 그래요. 제가 기대지를 못하면 그 남자 들여서 뭐 할 거야. 그러고 그 남자 들어오면 뭐 해. 내가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걷어먹여야 되는데. 제가 해야 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렇지. 예. 네. 네, 맞아요.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게 낫다.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네. 그런 사람 옆에 다 두고 그냥 그렇게 사셔. 아, 그래요. 또 집에 들여서 네. 예전에 있던 애들 아빠처럼 네, 응? 네. 그런 꼴 당하지 마시고 네, 네. 어?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게 맞아. 네. 아셨지?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 한 가지만 더요. 네. 저희 아빠가 많이 편찮으세요. 네. 예, 올해 87인데. 네, 네. 그래서 괜히 염려가 돼가지고. 염려는 되셔야 올해. 돼요. 올해. 네. 괜찮으실까 해서. 염려는 되셔야 된다고. 아, 염려는. 네. 많이 안 아셨죠?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